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아, 요즘에 그냥 하도 하우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요. 힘들지? 삭신이 다 쑤시고, 아우, 힘들어. 점심 먹고 났더니요, 이래기 싫어 죽겠네. 아, 근데 어쩌겠어요. 비닐도 씌워야 되고, 또 고추 농사도 지으려면 빨리빨리 해야죠. 이거 봐봐, 입술. 고추 농사?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요. 아, 그래서, 아. 피곤한데 뭐 립스틱 발로? 아파서. 아. 아. 와우. 그거 내 거야? 왜? 입술이 빨개. 리크루스 아니야? 립스틱이요. 아니, 립스틱 아니야. 니크루스요. 더 발로? 아우, 아파. 아우. 자, 일단 이제 오늘만 이제 패드 작업을 하면은 이제 내일 이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비닐을 씌울 수 있습니다. 아, 비 안 와. 자, 여기 한번 비춰줘. 비 오지 말지, 짜증나. 아, 이쪽에서 비춰줘. 여기서 그렇게 잘 보인대? 아, 이쪽. 괜찮아. 해가 그래도, 있어서. 아, 그래도 여기 작업해놓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오 마이 갓. 자, 이쪽에서 이제 패드를 어느 부위에 대야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슬슬 그냥 작업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 이 부위에 이제 패드를 박을 겁니다. 패드. 패드가 일자로 나가게 되면 저는 항상 구멍을 먼저 미리 뚫어 놓습니다. 뚫고 이 패드를 딱 대서 항상 패드를 박을 때는 구멍을 먼저 뚫어주고 그 다음에 패드에 비스를 꽂은 상태에서 구멍에 맞춰서 박아주면 패드를 아주 쉽게 박을 수 있습니다. 패드.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가가지고 블라인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라인더 주세요. 그래서 야, 이쪽에 와서 찍어. 아, 그냥 올라가서 찍고 싶네. 아. 자, 이 부분은 이제 하우스 안 보이는데 라운드에 맞춰서 절단을 하면 됩니다. 잘라주었고 자, 저기 위에 부분은 금방 후다닥 하나 해줬고요. 자, 여기 하우스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인데 이쪽에 패드를 대도 되고 안 대도 좋은데요. 되도록이면 한 이 정도 높이에 하나를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여 끝에는 안 박어? 끝에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안 모자라나? 자, 이쪽에다가 이제 패드를 되도록이면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닐을 씌우기가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비닐을 여기다가 약간 길게 해서 이제 조리개로, 아 저기 패드 스프링으로 이렇게 조여놓으면 비닐과 이렇게 땅에 딱 달라붙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패드를 바닥 쪽에 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주고요. 여기까지 보여주고 저쪽은 똑같잖아. 여기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236. 이 부분 이 부분을 하나 딱 대주고요. 이 부분 중간 부분에 이렇게 두 개를 대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밥 먹기 전에 여기 라운드에 이제 패드를 대줬죠. 패드를 대주고 이제 이쪽 부위에 비닐을 덮어야 되잖아요. 덮어야 되는데 이 조리개 때문에 번거롭잖아요. 예? 비닐이 막 뜰 거 아니에요. 여기가 조리개에. 이럴 때는 이제 최대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요런 쉐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이 조리개 자리를 이렇게 쉐들로 대체를 합니다. 대체. 대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패드를 받고 이 조리개 때문에 이 비닐을 넓게 찢어야 되는데요. 이 조리개를 없애고, 이 쉐들로 하면은 어때요? 비닐을 되게 많이 찢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것 같지? 조리개 빼고 요 쉐들로 대체. 자, 지금 이쪽에 이제 한쪽 반쪽은 다 대줬고요. 또 여기 측면으로 와서 이 파이프를 또 하나를 댑니다. 자, 여기도 여기서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위에까지 이제 패드를 하나 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자, 두 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세 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 칸을 했습니다. 세 칸에다가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까지 패드를 대줬습니다.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하고 비닐을 씌우기 전에 여기에 먼저 비닐을 먼저 씌워놔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패드 있죠. 여기 이 부분서부터 이렇게 네모나게 여기까지
이렇게 비닐을 이제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이제 비닐 씌우기 전에. 이제 비닐 씌우고 나서 여기 비닐을 덮어주면은 이제 작업하기가 되게 힘드니까요. 반드시 비닐을 덮기 전에 이곳에 비닐을 먼저 씌워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측면 개폐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비닐 하우스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비닐 칸막이를 하나 더 대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헤드를 다 박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을 씌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반대쪽에 작업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자, 이제 헤드를 다 박았습니다. 이제 딱 보시면 여기에도 반대쪽으로 한데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한 칸, 두 칸, 세 칸 헤드를 박아줬는데요. 여기는 이제 측면 개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닐 속으로 비닐을 여기다 대줘요. 그리고 측면 개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이 하우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에다가 이제 패드를 그냥 비닐로다가 한번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작업이 끝나는데요. 이 망치 같은 걸로 비닐 찢어지니까? 비닐이 찢어지니까 이렇게 약간 살짝 한 번씩만 때려주고 비닐을 씌우면 이제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측면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을 패드로 대서 이제 비닐로 감쌀 거고요. 이제 앞쪽으로 와보면 이제 다 여기도 완성이 됐죠. 여기 중간 부분에 비닐을 씌울 때 여기서 이제 저까지 꼭대기까지 씌우면 너무 넓으니까 중간에 패드를 한 개씩 더 대줬고요. 아, 여기는 뭐 때려줄 것도 없네. 자, 이 바닥에도 또 반대쪽이랑 똑같이 패드를 대주고 중간, 그리고 여기는 문입니다. 문. 문 쪽에는 세로로다가 여기까지 갔고요. 문 여기 패드 그 위에 패드가 가로로 쫙 되어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문을 이제 다룰 겁니다. 매달 거예요, 문. 자, 패드가 여기 끝에까지 와 있습니다. 끝에까지.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패드가 날카롭게 된 부분은 이제 망치 갖다가 살살 때려주시면, 자,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우그러뜨려주면 이제 비닐루가 다소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저 바깥쪽도 해야지. 바깥도 해야지. 자, 이렇게 이제 비닐루를 씌우시면 됩니다. 자, 내일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안 불면 내일 비닐을 씌우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진짜 옛날 같으면은 뭐 진짜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15m짜리 한 10m짜리 비닐을 한번 교체를 할래도요. 야, 누나 와라, 둘째 와라, 첫째 와라, 셋째 와라, 막 사돈의 팔중까지 그냥 잔뜩 매달려서 비닐을 씌우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비닐가요. 옛날에 하우스가 조금 딸려서 그런데 이게 폭이 6.5m에 고가 한 4m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거랑 비슷하게. 그리고 예, 맨 처음에 비닐을 씌울 때 폭이 14m에 길이가 100m. 100m 비닐을요, 제가 혼자 한번 씌워봤거든요. 근데 그건, 아, 14m, 폭이 14m고 길이가 100m인데요. 비닐을 씌우는 게 아니다. 씌우다가 죽는 게 아니라요. 100m를 끌고 가다가 진짜 잘못되면 죽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 비닐을 혼자 씌워봤고요. 자, 이 비닐로도 제가 내일 혼자 씌울 건데요. 진짜 사람이 몸으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잠깐 생각을 하면 진짜 기가 막힌 뭐 아이디어 같은 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 비닐을 씌우는 것도 진짜 혼자서 쉽게 웃으면서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아마 제가 비닐을 씌우는 걸 영상을 보시면, 아,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기가 막히게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비닐을 씌울 때 그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아야. 수고했어. 수고는 뭐.